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중부입니다. 오늘은 24년 3월 8일입니다. 아, 과수원 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인 게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3월 달부터 너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요, 인편이 빨리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수분 시기가 빨라집니다. 즉 개화가 빨라진다는 거죠. 개화가 빨라지면 꽃이 빨리 핀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서리를 맞을, 냉해를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한번 보시죠. 꽃 상태가 어떤지. 나주 지역은 4월 2일에서 4월 10일이 인공수분 시기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네요. 보통의 경우는요. 네.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따뜻했고, 그래서 개화 시기가 더 앞당겨질까봐 상당히 지금 걱정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3월 초쯤에 한번 꽃샘 추위가 오고, 또 지금도 또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얘는 헤어리비치예요. 헤어리비치가 여기 엄청 잘 자랐습니다. 호밀보다도 헤어리비치가 더 잘 자랐어요. 호밀이 많이 자란 곳에는 헤어리비치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헤어리비치는 땅을 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나는 풀을 잡아 당긴대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키운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헤어리비치는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질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호밀에 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배 정도? 2배 이상이었던가. 하여간 호밀보다는 질소를 잡는 능력이 탁월해서 질소 고정용 전문 녹비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밀도 질소를 가지고 있긴 한데 헤어리비치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호밀은 경반화된 땅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경반층을 파괴하는 역할이 더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초생집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떤 녹비작물을 내가 파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그냥 멀칭용이다, 그러면 호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호밀 길게 자라기 때문에 멀칭용 충분히 가능하고요. 헤어리비치도 멀칭용 가능해요. 근데 호밀은 내가 눕혀서 멀칭하는 거고, 헤어리비치는 그냥 놔두고 자기가 스스로 멀칭을 합니다. 단지 얘는 동물성 식물이라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무 주변에 있는 헤어리비치는 아래쪽으로 좀 끄집어 내려줘야겠죠. 나무 타고 막 올라가서 결과지나 이런 데 꽃 있는 데까지 막 침범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니면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는 무슨 아이일까요? 이름이 뭘까요?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스프링 쿨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는 형태로 물이 관수가 된다. 저희는 옥탑8이라서 한쪽으로만, 한 구멍으로만 계속 물을 땅속으로 침범을 시켜서, 그래서 땅속에서 물이 번져나가는 형태. 얘는 이 위를 적셔주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의 장점은 냉해나 서리가 오는 날 있죠. 그날 새벽에 스프링클러를 틀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하수를 뽑아서 올려서 나오는 건 지하수 온도가 한 15도? 16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온도가 나왔을 때 실제 여기 이제 분사가 되는 시점에, 아까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도에서 6도 정도에 이렇게 쭉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깥에 온도가 만약에 영상 뭐 1도다 그러면 영상 1도와 이 5도, 영상 5도의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 5도의 물이 더 따뜻하니까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뜨겁잖아요. 덥죠. 더울 때는 이 농장을 시원하게 해주는 근데 이 스프링클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 추생지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땅이 딱딱할 겁니다. 스프링클러로는 물을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 낭비가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딱딱한 땅에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은 그냥 흐릅니다. 흘러서 경사도로 해서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땅속에 주기가 힘든 거죠. 이 스프링클러로는. 하지만 스프링클러의 장단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 더. 물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물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돼지꼬리 같은 걸 꽂아가지고 그 통이 만약에 뭐 5톤짜리다 10톤짜리다 그러면 그 물을 데우는 겁니다. 저녁 내내 돼지꼬리를 꽂아서. 그러면 그 온도가 예를 들면 뭐 15도보다는 높을 거예요. 돼지꼬리로 물을 데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다음날 설이나 냉해가 온다고 했을 때 해 뜨기 전까지가 가장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물 관수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물을 틀어주는 거죠. 그러면 더 높은 온도의 물이 여기에 나오게 될 테니까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발생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로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직수로 하는 경우와 통에 물을 받아서 하는 경우. 저는 통에 물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통에 물을 온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돼지꼬리 하나로는 온도가 최대 올라가는 게 예를 들어서 5도다. 그럼 돼지꼬리 두 개를 넣어서 15도 이상의 온도를 맞춰주는 거죠. 물의 온도를. 그러면 여기 이 과수원에 만약에 한 1도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 틀어줘도 1도의 공기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저 이런 거를 한번 솔직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는 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볼 수는 없고 제가 아는 그러니까 배농사 짓는 형님이 통에 물을 받아서 관수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이 올해는 돼지꼬리를 넣어서 한번 데펴보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될 때 한번 제가 미리 가서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계획을 또 짜보고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거기도 온도계가 다 있기 때문에 영상 1도쯤 됐을 때 그걸 틀어가지고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도 땅은 여기 로타리를 11월달쯤에 쳤는데요. 땅은 괜찮네요. 이제 다니기는 뭐 문제가 없네. 기계가 다니기에 충분히 괜찮은 컨디션인 것 같아요, 땅은.